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제가 이렇게 약간 말하면서 인트로를 시작하는 거는 진짜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메이크업인데, 엄청 오랜만에 소윤템으로만 메이크업하기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몇몇 소중이 분들이 오랜만에 소윤템으로 메이크업하기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약간 좀 연말 결산 메이크업 느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한해 동안 정말 많이 썼던 제품들 위주로 준비를 해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스킨케어부터 바로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요 마이크를 달고 이제 메이크업을 찍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또 소중이들이 선명하게 들리고 보이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줘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마이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윤템 메이크업을 아무래도 찍는 거다 보니까 또 배경도 좀 친근하게 하려고 오랜만에 침대 배경이에요. 근데 일부러 안 치웠어요. 그리고 엄청 흐려가지고 지금 제가 자연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명이 자연광 조명으로 해놨는데 엄청 현실적으로 보이네. 어쨌든 여러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윤템.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클리어 패드. 제가 지금 얼굴이 진짜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얘로 닦토를 한번 해줄게요. 근데 지금 얼굴이 건조하면은 엄청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얘로 좀 지그시 눌러주면서 부드럽게 닦아내주면서 각질을 조금 잠재워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미나리 패드는 이제 미나리 에센스를 써보다가 제가 개발 참여를 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미나리 패드 쓰면서 피부에 이런 피지 조절이나 각질 정돈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요 면패드가 순면패드여서 제 피부가 되게 민감한데도 닦토를 했을 때 엄청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순해요. 그리고 이게 닦토뿐만 아니라 진정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피부가 많이 좀 화가 많이 났을 때좀 올려놔 주면은 그 진정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마켓 관련된 내용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제가 원래는 기초 바르기 전에 마켓을 바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건조해가지고 웰라쥬 앰플 먼저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얘도 뭐 워낙 말해모의 템이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꾸덕한 앰플들만 나오는 이 시기에 진짜 이런 물 에센스가 진짜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런 환절기 때 메이크업 안 먹을 때는 토너를 진짜 여러 겹을 발라 주고 이런 입자가 엄청 고운 제형의 에센스를 진짜 여러 겹을 발라주는 게 진짜 꾸덕한 크림 하나를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 속까지 수분 전달이 잘 되고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그래가지고 진짜 웰라쥬는 정말 막 광고나 이런 홍보를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입소문만으로 재구매를 해주고 계시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 속에 흡수되는 것도 진짜 빠르고 이 겉에 맴도는 거 없이 딱 진짜 시원한 수분감만 남겨주는 그리고 되게 쫀쫀하게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겹 레이어링 해주기 되게 좋아요. 일단 여러분 제가 메인 기초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마켓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이 웰라쥬 100 앰플이랑 시카 크림 조합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이 조합은 제가 2년 전부터 이 소윤템만으로 만들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진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켓 얘기가 조금 길어질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아주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 웰라쥬 앰플은 누가 봐도 소윤템이잖아요. 근데 이 웰라쥬 앰플로 처음 시작이 됐다가 이 시카크림을 한번 써보고 나서는 이제는 이 시카크림 없이는 못살 정도로 얘도 완전한 소윤템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조합이어가지고 아마 소중이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전부터 웰라쥬 마켓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해가지고 벌써 7차 마켓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7차 마켓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에 마켓을 언제 열어주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진짜 풍성한 혜택으로 준비해왔으니까 여러분 꼭꼭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보시기 편하게 더보기란에도 혜택이나 이런 구성 같은 거 남겨놓을 테니까 좀 귀찮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얼른 기초를 하면서 마켓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웰라쥬 앰플은 내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해서 말해무의템인데 진짜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번 웰라쥬 앰플을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메인으로 항상 가져가는 말. 웰라쥬 앰플은 단계별 구중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앰플인데
진짜 초저분자부터 촘촘촘촘촘촘이 초고분자까지 완전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 깊숙이 수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수분 겉에도 약간 수분막을 씌워주면서 속건조를 진짜 해결을 잘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웰라쥬가 또 성분 변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도 100%의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진짜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입니다. 특히 저가 엄청 피부가 예민해서 사실 앰플에 정착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웰라쥬는 제가 영상만 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꾸준히 쓰는 거. 이거는 광고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찐템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 말고도 저희 집에 오면 웰라쥬 앰플들을 그렇게 하나씩 훔쳐갑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친구들이 진짜 만족하고 좀 100이면 100 다 좋다고 하는 앰플이라서 그래서 아마 소중이 분들도 다들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제가 웰라쥬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앰플 공병을 몇 병을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완전 흐르는 물제형이거든요. 뚜르르. 정말 흐르는 물제형인데 이게 또 막 바르면 물 토너 같은 느낌이랑은 전혀 달라요. 딱 바르자마자 수분감이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 뻑뻑함 없이 엄청나게 부드럽게 이렇게 싹 발려요. 지금 딱 바르자마자 흡수가 됐거든요. 보이시죠? 이 속건조 속수분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요런 약간 속광들이 되게 피부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속건조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앰플이에요. 여기는 한 겹 바른 거고 여기는 두 겹 바른 거고 확실히 좀 다르죠. 이렇게 여러 겹을 채워주면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먹더라고요. 크림을 몇 겹을 바르는 것보다 진짜 이 앰플을 몇 겹을 바르면 수분 베이스 한 것처럼 진짜 너무 촉촉하게 잘 먹어요. 이 안에 수분감이 되게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얹었을 때 되게 이렇게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좀 흡수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겉에 약간 이 맴도는 수분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산뜻하거든요. 정말 산뜻한데 겉에 맴도는 유분감은 또 없고 끈끈하고 쫀쫀한 수분막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정말 쫀쫀하다. 이렇게 쫀쫀하다 싶을 정도까지 흡수시켜주고 한 겹 더 발라주면 됩니다. 또 이게 너무 여러 개 바른다고 해서 좀 번들거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유분감 없는 그냥 수분 그 자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한 겹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웰라쥬 앰플이 사실 마켓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되게 괜찮아요. 워낙에 이게 좀 되게 가성비인 제품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마켓 다닐 때 기획전하고 이럴 때도 많이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근데도 일단은 소윤마켓에서만 유일하게 웰라쥬 측에서 좀 빵빵한 혜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 마켓 때 구매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줬으면 맞다. 그리고 렌즈도 소윤템 렌즈를 꼈어요. 제가 제작한 렌즈. 요거는 아마도 1월 달에 출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정보를 그때 제가 추가를 해놓던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알람을 띄워드릴게요. 자, 요렇게 세 겹을 되게 꼼꼼히 발라줬는데 수분광 보이시죠? 근데 이게 막 손으로 민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광이 아니라 진짜 내 피부 속에 갇혀있는 광이거든요? 보이죠, 여러분? 미치겠다, 진짜 피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제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해주셔가지고 기분 너무 좋아요, 요즘. 겉에만 맴도는 번들번들 거리는 광은 손으로 이렇게 딱 밀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도 이 광이 밀면 미는 대로 광이 또 생겨. 진짜. 여기 이마도. 진짜 이거 찐이잖아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카크림 중에 탑 오브 탑 웰라쥬 시카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이 또 찐 흔적 보이시나요? 웰라쥬 시카크림만큼 200% 제 마음에 드는 크림을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못했고 시카크림 종류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모든 크림류를 통틀어서 이 웰라쥬 시카크림이 사용감이나 아니면 사용 후 마무리감? 그리고 사용했을 때의 그 효과 진짜 만족도 1위인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광고 제안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일단 크림류는 정말 제가 깐깐하게 잘 받지도 않는 뿐더러 이런 시카 종류의 광고류들도 이 시카크림 때문에 다 거절할 정도 정도예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찐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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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하는 데일리템입니다. 이 크림 역시 여러분 진짜 말해 뭐해 성분 변태 웰라쥬가 이 순도 95%의 시카 성분만 함유를 해서 만든 크림인데 이게 또 불순물을 최대한 걸러내고 엄청나게 깨끗한
석탄 원료들만 사용을 해서 만드는 크림이에요. 총 두 번의 정제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진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시카크림 쓰시면 다들 진짜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봤던 시카크림들은 보통 다 유분기가 진짜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겔 타입이거나 진짜 그런 사용감 부분에서 만족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웰라쥬 시카크림은 정말 부드럽고 크리미한 제형이지만 되게 입자가 곱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용감입니다. 크림 제형을 볼에 얹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정말 로션같이 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영양크림처럼 꾸덕한 제형은 아니거든요. 얘도 되게 입자가 곱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피부에 딱 바르자마자 흡수가 바로 돼요. 그래서 저는 시카크림으로는 이렇게 되게 소량만 얹어줘도 항상 보습이 진짜 충분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싹 흡수되지만 피부를 한 번 더 코팅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산뜻한 보습감을 남겨주는 촉촉한 진정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흡수가 진짜 빠른데도 보습감이 확실하게 채워져가지고 특히나 남자분들이 이 크림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남성분들은 피부에 뭔가 잔여감이 남는 이런 크림들을 못 바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이런 기초 제품들은 다 성범위도 쓰는 기초 제품이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남성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되게 불편함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좀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주다 보니까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약간 베이스 느낌으로 궁합이 되게 잘 맞거든요. 피부가 메이크업이 진짜 건조해서 뜬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 앰플이나 토너류를 좀 여러 겹을 쌓아주고 크림은 진짜 가볍게만 깔아주시면 메이크업 진짜 찰떡같이 잘 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초 유목민들은 제발 한 번만 이 조합으로 한 번만 사용해봐주세요. 진짜 성분만 잘 맞는다면 무조건 정착하실 만한 진짜 그런 조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하던 중에 너무너무 죄송한데 입술이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립오일도 요즘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립오일인데 클라랑스 립 컴포트 오일 이거는 체리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마켓은 진짜 소중이들이 정말 바라고 바라던 그런 마켓일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정말 제가 필요한 템으로만 구성을 했고 연말결산 느낌으로다가 진짜 풍성한 혜택과 구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웰라쥬는 특히나 제가 정말 찐템으로 사용한 지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소중이들의 이런 찐 간증 후기가 되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진심을 좀 알아봐 주셔서 웰라쥬가 특히나 더 이렇게 잘 준비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조금 엄청 조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웰라쥬 측에서 정말 흔쾌히 준비해주신 그런 마켓이에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얼른 구성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진짜 좋은 구성이라고 정말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구성인 만큼 옵션을 총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블루백 앰플이랑 시카크림 기본 조합에 이 가져갈 수 있는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진짜 둘 다 50%가 넘는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각각 조금 다른 느낌의 구성품으로 준비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다 싶은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성에 진짜 50% 넘는 할인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료 배송이고요. 당연히 여러분. 또 대박인 거는 선착순 200분에게는 이 히알루로닉 워터 선크림 50ml 본품을 증정을 해주세요. 근데 이 선착순 이벤트가 진짜 여러분 제가 정말 항상 조르고 조르지만 이 200명을 증정을 해주신다라는 게 진짜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웰라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웰라쥬 마켓은 진짜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웰라쥬 마켓은 사실 홍보 없이 오픈해도 호다닥 와갖고 다들 사가는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꼭 있을 때 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메이크업 제품을 어떤 걸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 네오 쿠션을 제가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근데 네오 쿠션도 많이 썼지만 네오 파데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는 네오 파데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2021년도까지만 해도 소연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요즘 따라 소연템이 많이 쭌 느낌? 그래가지고 좀 고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최대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중복됐던 템들 위주로만 가지고 왔어요. 일단 파운데이션은 네오파데 17N 바닐라 컬러를 사용해 줄 거고 또 제가 요 스파츌라에 한창 너무 빠졌었잖아요. 소중이 분들도 이 스파츌라가 좀 유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다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 요 스파츌라로 이용해가지고 네오파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제품은 소연템이 좀 있는 편인데 진짜 소연템 찾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다른 퍼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네오 쿠션에 있는 요 내장된 요 퍼프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바로 두들두들 해줄게요.
이번에 여름에 약간 네오쿠션은 내가 뽕 빠지게 썼어. 왜냐면 네오쿠션이 진짜 피부에 딱 얹었을 때 밀착이 정말 잘 되는데 입자가 되게 고와가지고 뜨는 거 없이 유지가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마스크를 우리가 한창 많이 썼었잖아요. 이번 한 해에는. 그래서 그 마스크 썼을 때 진짜 묻어남이 제가 사용해본 쿠션 중에 제일 적었거든요. 네오파데가 네오쿠션에서 조금 더 수분감이 들어간 파데 느낌. 근데 얘네 둘 다 조금 어쨌든 매트한 그런 제형의 제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제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것도 취향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근데 이런 피부 메이크업 제품은 특히나 너무너무 다 취향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 파데를 상견례 때도 하고 갈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네오파데 같이 좀 이런 매트하고 좀 잘 마르는 이런 제형들은 이렇게 한 부위 부위씩 얹어주면서 발라주면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좀 스파츌러로 얹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컬러가 완전 밝은 호스라가지고 음영을 잘 안 주면 잘못하면 좀 귀신 같을 것 같아요. 부분 부분 좀 코렉팅이 필요한 부분은 쿠션으로 살짝만 찍어서 아주 얇게 그냥 펴서 발라줄게요. 근데 이게 파데가 워낙 좀 균일하게 발리는 편이라서 딱히 막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를 해줬으면 1차로 AOU 메이크업 세팅 픽서 이거를 뿌려줄게요. 이것도 약간 뉴 소윤템인데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확실히 느끼는 게 전체적인 메이크업 유지력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전체적인 메이크업 수정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유지가 오래되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정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거 뿌릴 때마다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픽서가 조금 마르는 동안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눈썹도 여러분 소윤템이 된 게 딱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요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썼던 올해의 브로우 요거 두 개입니다. 코드 글로컬러 엘 모노 브로우 펜슬 오토 내추럴 브라운이고 하나는 이제 에스쁘아의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인데 이게 약간 이 두 개를 놓고 보자면 얘는 조금 더 정교한 느낌으로 좀 한올한올 표현을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브로우고 얘 코드 글로컬러는 진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제형감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쉐입에 정말 이 모든 걸 다 갖춘 브로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진짜 평소에 차에서 메이크업 할 때도 진짜 이걸로 그냥 속속속 그리면 딱 눈썹 그리는 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얘로 결을 살려주면 눈썹이 정말 예쁘게 그려져요. 이거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고 이 쉐입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 형태로 되어 있는 쉐입인데 납작한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면을 채울 때 되게 좋고 그리고 겉에 테두리 이렇게 그어줄 때도 진짜 너무 편리하게 그려지는 데다가 제가 써봤던 이런 류의 브로우 중에서 이 제형이 가장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브로우 똥이 되게 안 생기는 브로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그냥 힘을 줘서 그려도 되게 예쁘게 연출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눈썹을 얇게 그리는 거에 빠져가지고 좀 다른 브로우들은 되게 진하게 그려져서 이렇게 브로우를 그리고 스크류로 좀 빗어내면은 이 픽싱이 되는 느낌 때문에 브로우가 벗겨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내도 벗겨지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느낌. 이런 섬세한 부분을 이제 요 에스쁘아 브로우로 하는 거예요. 이 약간 에스쁘아 브로우는 안 썼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브로우도 원래 클리오의 그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진짜 많이 썼었는데 이걸로는 약간 이런 눈 아래, 눈썹 아래 이런 선들. 근데 대신에 이 에스쁘아 브로우는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이게 힘 조절을 잘 못하면 너무 진하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좀 풀어주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눈썹이 완성이 돼요. 이 반대쪽도 얼른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TMI인데 오늘 제가 아버님이랑 언니의 생신 파티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약간 며느리로서의 첫 생신 맞이여가지고 어제 새벽 2시까지 요리를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뻑뻑해. 근데 오늘 또 마침 애견 펜션을 가는데 로키까지 이따가 데리고 다녀야 돼서 벌써 피곤해요. 행복한 여행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또 TMI는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일본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면 끝.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사실 이 쉐이딩은 제가 뭐를 많이 썼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딱 봐도 많이 썼더라고. 이거 힙핸 될 정도로 제가 쉐딩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 위에 있는 연한 컬러로 콧대 베이스를 먼저 잡아주고 그 밑에 있는 컬러로 윤곽을 또렷하게 해줄게요. 여기서도 보면은 T존을 바로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 눈썹 밑부터 콧대까지 이어지게 해주면 약간 시작점이 이렇게 달라야 코 모양이 조금 예뻐 보이거든요. 특히나 제 코가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얼굴 비율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중앙도 채워주고 이 눈두덩이 쪽 가까이에 음영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로 넓게 전체적으로 음영 깔아주고 이렇게 콧대를 살짝 세워줬으면 그 밑에 있는 조금 진한 컬러로 이 끝부분을 좀 깎아줄 거예요. 이렇게 인중 따라서 내려와주고 이턱 부분도 이렇게 또 이렇게 쳐줄 건데 이게 요 쉐딩은 쿨톤 쉐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힙펜이 된 이유는 제가 써봤던 쉐이딩 중에서 요 컬러가 제일 얼굴을 좀잘 깎아주더라고. 좀 음영을 얘가 제일 잘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로 컬러를 섞어가면서 이러면 확실히 음영이 좀 또렷하게 잡혔죠. 얇은 형태의 이런 펜브러쉬 같은 느낌의 브러쉬로 요 얼굴 옆면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안쪽으로 깎아줄게요. 여기가 너무 음영감이 없는 느낌이라서 좀 넙대대해 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섀도우는 핫킷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플럼 다이브 컬러거든요. 근데 플럼 다이브 말고 그 베리 모시기 그 호수가 엄청 제가 뽕 빠지게 썼던 호수예요. 근데 얘도 사실 요즘에 정말 뽕 빠지게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뭔가 섀도우가 딱히 집히는 게 없 싶을 때얘 데리고 나가면 메이크업이 진짜 반 이상은 가는 그런 팔레트거든요. 얘도 보시면은 요 컬러감 자체가 되게 쿨한 느낌 위주인데 좀 모브톤의 그런 컬러 조합이어가지고 요즘 계절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 그리고 이런 펄들도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좀 올인원으로 다할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보시면 여기 음영 컬러도 있고 그리고 요거 라이너 풀어주는. 근데 이게 제가 귀찮을 때는 그냥 라이너로 쓰거든요. 요 컬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먼저 투명하게 깔아줄 겁니다. 이게 너무 넓은 영역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쌍꺼풀 위쪽 라인까지만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냥 약간 눈에 유분감을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만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애교살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정말 그냥 연하게. 요 하트 퍼센트의 도트온 무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라이트 베이지 얘도 완전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쓰는 템이거든요. 요걸 약간 점막도 트여 보이게 해줄 수 있고 애교살 베이스를 좀 깔아줄 수도 있고 컨실러처럼 좀 잡티를 가릴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걸로 애교살 부분에 일단 베이스를 요렇게 깔아주고 나서 다른 섀도우 컬러를 얹었을 때 정말 컬러가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걸로 약간 이런 눈썹도 있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이런 잡티도. 오늘은 제가 평소 쓰던 컬러랑 다르게 베이스를 이걸로 깔아줄 거거든요. 이거는 스트로베리 에이드인데 정말 딱이 화면에 보이는 색감 그대로의 컬러예요. 조금 이 컬러보단 덜 쿨한 느낌의 핑크빛 컬러인데 되게 채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 미세한 점점점점점 펄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눈에 얹었을 때 되게 좀 오묘하고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애교살 컬러로 되게 예뻐서 일단 애교살에 먼저 발라봐줄게요. 딱 바르면서도 보이는데 진짜 너무 예뻐. 이눈 밑에 확실히 붉은 느낌을 칠해주니까 눈이 더 트여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예쁜데? 눈 위까지 칠해줄게요. 원래 제가 이 팔레트를 쓰면은 컬러감을 되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렸거든요. 왜냐면 좀 그래도 예뻐서. 근데 오늘은 렌즈 컬러가 좀 튀잖아요. 브라운이기 때문에 너무 핑크랑 섞이면 좀안 예쁠 것 같아서 적당히만 올려줄게요. 컬러감 보이는 정도만. 아까 처음에 사용해줬던 11월 칠해줬던 브러쉬 남은 양으로
눈 뒤에 경계를 좀 풀어주고 여기 위에다가 음영 없이 그냥 바로 펄을 먼저 올릴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써보지 못했던 펄을 올릴 거예요. 요 브레이싱 이라는 요거를 눈두덩이에 올릴 건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 좀 하이라이터처럼 많이 써주던 컬러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눈두덩이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너무 예쁘네. 약간 바세린 광 느낌? 이렇게 몰트 위스키 쌍꺼풀을 살짝 닫아주는 느낌으로만 한번 싹 지나가 줄게요. 요 정도 또렷해지는 정도만. 라이너 먼저 그려줄 건데 라이너는 제가 아이라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의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블랙.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엄청 되게 투명한 느낌의 그런 라이너여가지고 붓펜인데 되게 막 부담스럽지 않아요. 일단 점막을 조금 꽉꽉 눌러서 채워줄게요. 이 정도로 그려줄게요. 이게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이눈 끝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약간 보시면 눈이 끝나기 전에 이 위쪽에서 라인을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이 라이너가 진짜 좋은 게 블랙인데도 되게 투명한 느낌의 블랙이라서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엄청 부담스럽진 않지만 되게 또렷해 보이고 근데 또 다른 브러쉬 라이너들은 되게 똥이 뭉쳐지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벗겨지고 그래서 덧대어서 그리면 계속 벗겨지는 그런 라이너가 되게 많은데 얘는 되게 깔끔하게 그려줘요. 여기에 있는 요 컬러, 요 포르테 라이너의 음영을 살짝 풀어줄게요. 아이라인까지 그려줬으면 이 라인이 되게 따로 노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위에다가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속눈썹은 더분 속눈썹. 요것도 제가 꽤 많이 썼거든요. 얘는 근데 속눈썹은 딱히 소윤템이랄 건 없고 그냥 요런 형태의 가닥 속눈썹인데 얘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요 플럼 젤라또, 멀버리 재킷 요거랑 좀 믹스해가지고 눈 언더를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 이게 되게 짧은 기장이거든요. 미리수가 안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한 9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촘촘하게 붙일 필요는 없고 약간 이 속눈썹 펼쳐져 있는 날개 끝부분과 끝부분이 만나게 붙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또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파이브 마스카라. 요거가 진짜 제가 써봤던 마스카라 중에서 가장 좀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예쁘게 길어지는 그런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인조 속눈썹 위에다가 발라줬을 때도 좀잘 어우러지게 잘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이렇게 좀 또렷할 정도로만.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애교살을 해줄 건데 또 애교살 제가 정말 많이 쓴이 스틸라 립 아이앤 치크스틱 키튼. 요게 진짜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딱 발라줬을 때좀 울먹울먹 거리는 느낌도 나고 이게 컬러가 진짜 좀 오묘하면서 되게 예쁘거든요. 중앙에다가만 살짝 앞머리까지 안 가고 이렇게 중앙에다가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살짝 찍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애교살을 깜빡해가지고 애교살도 지금 호다닥 얼른 그려주도록 할게요. 붓펜으로 점을 살짝 콩 찍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톡톡톡 해주면 점이 엄청 자연스럽게 찍혀요. 그리고 코에도.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블러셔 소윤템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가장 많이 쓴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2호 분위기 쿨 요거를 발라줄 겁니다. 소윤템 블러셔가 또 출시가 되잖아요. 제가 개발 참여해서 만드는 블러셔가 그때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근데 이 웨이크메이크 블러셔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제가 소윤템이라고 할순 없지만 추천템입니다. 왜냐면 얘가 진짜 입자가 고와가지고 약간 모공을 좀 블러 처리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피부가 진짜 깨끗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뽀용뽀용해 보여요. 발라줬으면 입술을 닦아낼게요.
어제 내가 분명히 립밤을 바르고 잤는데도 왜 이렇게 입술이 건조한지 모르겠어. 이제는 립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조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 환경이. 이렇게 대충 닦아내주고 립은 이렇게 두 개를 써줄 건데 하킷 클라우드 벨벳 틴트 7호 라라일라. 이게 이제 제가 하킷 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호수거든요. 하킷에서 이제 제가 콜라보 해가지고 모델 촬영을 했었던 그 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립 중에서 제가 라벤더 필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 라라일락이 그 라벤더 필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진짜 제가 정말 최근에 정말 많이 쓰고 친구들한테도 영업도 진짜 많이 하고 소중이들한테도 진짜 많이 영업한 페리페라 립. 얘는 약간 컬러 립밤 같은 느낌인데 잉크 무드 글로이 밤. 얘는 3호 로즈풀 한 명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든 호스들을 다 발라봤는데 요 컬러가 진짜 고급지고 사람을 좀 부드러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얘를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라라일락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를 저번에 메이크업 했을 때 단독으로 발랐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 메이크업에서 처음 보는 느낌의 약간 립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발라줬으면 요 라라일락 이 안쪽에 포인트 컬러로 발라줄게요. 이게 약간 딱 얹자마자 약간 쿨한 느낌이 딱 티가 나죠? 이거랑 약간 섞이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면 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킷 팔레트에서 이 두 번째 있는 이 팁시! 코 부분에 하이라이팅 효과를 좀 주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이렇게 소윤템만으로 메이크업하기 끝났고요.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링하고 옷도 입고 와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왔고요. 이제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